울진고등학교가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4명 등 수도권 명문대학에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둬 지역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수는 141명입니다. 이 학생들 중 이번 대입 수시 전형에 서울대 1명과 고려대 1명, 연세대 2명을 비롯해 성균관대 4명, 서울시립대 1명, 한국외국어대 2명, 이화여대 1명, 동국대 2명, 숙명여대 1명, 세종대 1명, 인하대 3명, 단국대 4명 등 서울 수도권 소재 우수대학에 3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경북대 8명, 부산대 3명, 강원대 14명, 충북대 8명, 충남대 2명, 전북대 1명, 한국교원대 1명, 안동대 5명, 한국해양대 5명, 공주대 1명 등 지방 국공립대학에서도 53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남대 20명, 계명대 16명, 대구대 22명, 대구가톨릭대 5명, 동아대 19명, 울산대 2명 등 지역 주요 대학에도 8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향후 2021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돼 진학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2021년도 대입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17년 자율형 공립고 출범을 계기로 차별화된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경북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진로설계 전담팀 구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와 진화 권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진로 개발 역량을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 자기주도적 학습 및 학습 동아리 운영을 비롯해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 및 학생 맞춤형 심화 보충학습과 창의, 융합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 선도학교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 진로 개발과 교사의 진학 지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배우식 울진고등학교 교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학습 환경과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누리지 못한 교육 환경 아래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생 학업 역량 향상을 노력해온 교사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학생들이 불리한 입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